112번 문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말씀입니까?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에게 comes on you. 성령이 왔을 때,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power라고 되어있죠, 이게. power, receive, receive power.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나의 증인이 will be 되리라.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ends of the earth. 땅 끝까지. 땅의 이 지구의 끝까지. To the ends. To the ends죠.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in all Judah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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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13번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약 120명이죠.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라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In those days, Peter stood up among the believers, a group numbering about 120. 이게 보면은 120명이라고 되어 있죠. 100명과 20명. 120명, 약 120인데, 약, about, 약. 약 120명 넘버링이더라. 헤아릴 수 있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120명, 120. 114번 문제. 아겔다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피밭이죠. 피밭. 사도행전 1장 19절 문제입니다. 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자, 지금 이거 저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난 후에,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Everyone in Jerusalem heard about this. So they called that. So they called that이 아니고 called that입니다. 이 D와 T가 같이 오면 연음이 되죠. 그래서 called that로 바로 그냥 T 발음이 안 납니다. Called that Fielding. Fielding도 마찬가지입니다. D와 I가 같이 올 때는 Fielding으로 그냥 발음을 합니다. Filled in their language, Akeldama, that is filled of blood, filled of blood, filled of, D와 O도 마찬가지죠. Filled of,
필더 블러드. 피의 들판, 피의 밭이다. 그런 뜻이다. 아겔다마, 필더 블러드. 115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몇 절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몇 절에 나옵니까? 4번이죠? 2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로 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And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자, 이 말이 왜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Pentecost, 오순절이죠.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Suddenly, 홀연히, 갑자기, a sound like the blowing of violence가 폭력이죠. violent는요, 격렬한, 심한, Violent. 격렬한 심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같은 소리, 불어오는 것 같은 소리, 뭐 이런 거죠. And came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불의 혀와 같은 것을 그들이 보았다. They separated. 분리되어 있더라. 불의 혀가. And it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각 사람의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To rest. Came to rest. 각 사람의 쉬고 있는 각 사람이 앉아 있는 그곳에 왔다라고 돼 있죠. 임하여 있더니 came 왔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enable. 가능, 허락하다, 할수 있게 하다. Enable. 가능하다. 말하기를. 말이 가능해졌더라. 뭐, 그런 거죠. 말이 가능해졌더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God fearing Jews.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When they hear this sound, the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이게 이제, 방언이라는 뜻인가요? 당황이라는 뜻입니다. Bewild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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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여. 소동하여라고 되어 있죠. 당황하여. Because each one hear them speaking in his own language. 이게
on language, 이게 이제 여기는 방언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들 스스로의 언어, 그들 자신만이 알아듣는 언어, 이런 뜻이겠죠? 당황하여, bewilderment.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utterly amazed. utterly. 놀라다. 완전히. utterly. 완전이란 뜻입니다. utterly. completely. 완전한. extremely. 뭐, 극적인. 뭐, 이런 뜻이네요. 완전히. utterly. 완전히, 순전히, 아주. utterly. utterly amazed. 완전히 놀라서. 놀라서. they asked.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런 뜻이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Are not all these men who are speaking Galileans. 갈릴리 말로 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Then how is it that each of us hears them in his own native language? 그들의 네이티브 랭귀지, 그들 고향의 말, 모국의 말, 이런 뜻이네요. 모국어죠, 모국어. Native language. 그러니까 토박어나 토박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그 말. 그 말을, 그들이 그 말을 하는데, 우리 각 사람이 듣기로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이 자기들의 네이티브 랭귀지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 신기할 수밖에요.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Parthians, Medes, and Elamites, residents of Mesopotamia, Judea and Cappadocia, Pontus and Asia,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Phrygia and Pamphylia, Egypt and the parts of Libya near Kyrene, visitors from Rome.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Versus and converts to Judaism, Cretans and Arabs. We hear them declaring the wonders of God in our own tongues.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amazed and perplexed. 황당한 난처한 이런 뜻이에요. perplexed 난처하다 이런 뜻이에요. 난처하다. Amazed and perplexed. 놀라고 난처해하며 서로 이르되 They asked one another 서로 물어보되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의미? 이 의미가 무엇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Some however made fun of them and said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They have had too much wine.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Then Peter stood up with 11 raised his voice and addressed the crowd. 소리를 높여 이르되 addressed. 이게 주소라는 뜻인데
무엇을 무엇이라고 부르? Dressed. 직접 말을 걸다. 말을 건다. 연설하다. 제출하다. 아, 연설하다란 뜻도 있네요, 이게. 서서 이르되, 이게 이제 이겁니다, 이거. Dressed.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Fellow Jews and all of you who live in Jerusalem, let me explain. 내가 설명해 줄게. This to you. 이것을 너희들에게. Listen carefully to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These men are not drunk as you suppose. 너희들이 제안한 것처럼, It's only 9 in the morning.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먹냐? 그 얘기죠. (1절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Now, this is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In the last days, God s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and they will prophesy.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I will show wonders in the heaven above.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and signs on the earth below. 피와 불과 연기로다. Blood and fire and blows of smoke.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The sun will be turned to darkness and the moon to blood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glorious day of the Lord.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Be turned to darkness, the moon to blood before the coming.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Darkness. The sun will be turned to darkness. 해가 변하여 해가 전환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the moon to blood. 이 앞에 이제 will and will be turned가 여기 앞에 있는 거죠. And will be turned the moon to blood. 어두워지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And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21절이죠. 이게 이제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술 먹었네? 신기하다, 뭐,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116번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이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38. Peter replied. 너희가 회개하여 repent.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baptize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죄사함을 받으라.
forgiveness of your sins. 너희의 죄를 용서받아라. Forgiveness of your sins.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야.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제3이죠. Forgiveness of your sins. 117번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무엇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9절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흥과 금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One day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he temple at the time of a prayer at 3 in the afternoon.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Now a man crippled 절룩발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죠. From birth was being carried to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Where he was put every day to beg. 구걸하는 거죠. Beggar, beg. From those going into the temple courts. 이게 이제 성전문이죠. 이게 원래 이 courts가 재판하는 법원인데, 여기 옛날에는 여기 성전문 앞에서 다 재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영어로는 Temple Court라고 되어 있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When he saw Peter and John about to enter. 자, 이거 enter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enter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He asked them for money. 제가 그냥 콩글리시로 enter 이렇게 합니다. 근데 원래는 대화에서는 enter 이렇게 발음이 되죠. He asked them이 아니죠. DT 발음은 연음이기 때문에 ask them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Ask them for money. 자,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Straight at him. 여기도 TY가 연음이죠. Straight at him. As did John, D와 J, 역시 연음이죠. Did John, then Peter said, look at us, look at us가 아니죠. Look at us. K와 A, D와 S, T와 U, 연음입니다. Look at us. 우리를 보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백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So the man gave them his attention. 그가, 이제 그, attention. 그의, attention이 원래 차례시잖아요. attention. 자세를 발휘하고, 이제, 뭐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본다, 서 있다 이런 뜻이죠. 주의하여. Attention. 차렷자세로 주의해서 바라봤다. Carefully. Attention here. Attention. His attention. 주의하여 그들에게 바라봤다. Expecting은 기대하다죠. Expecting to get something from them. 그들로부터 뭔가를 좀 얻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주의하여 그들을 바라보았다. 베드로가 이르되 Then Peter said, 은과 금은 내게 없다.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줄게. But what I have give you.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금과 silver and gold. 실버 앤 골. 118번 문제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는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옵니까? 4장 12절입니다. 4장 10 자 이제 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we must be saved. 4장이죠. 119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all the believers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were one in heart and mind. One in heart and mind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no one claimed that any of his possessions was his own. 그 자신들의 그 재물, 그의 재산과 그의 재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아무도 불만이 없었다. claim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다. But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유했다. 자기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claim 하지 않았다. 주장하지 않았다. claimed, 주장하지 않았다. 주장하지 않았다. 한 마음과 한 뜻이죠? One in heart and mind죠? One in heart and mind.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120번. 바나바의 이름을 번역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위로의 아들. 사도행전 4장 36절. 부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요셉, 레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리바이트. 요셉, a Levite from Cyprus. 구부르죠? Cyprus. 구부르가 영어 발음으로는 이게 Cyprus라고 아마 발음이 될 건데요. 한번 봅시다. 아, Cyprus. Cyprus. Cyprus, 맞죠? Cyprus. Cyprus. 네, 기억이 맞네요. Levitai from Cyprus.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Apostles called Barnabas. Barnabas.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Which means son of encouragement. Encouragement. 위로. 위로. 격려. Encouragement. Encouragement, 고무하다, 격려하다, 장려하다. 되시네요.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자, 바나바, Encouragement,
The Son of Encouragement. 121번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을 속이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12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뭐에 복종하니라.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So the word of God spread. 확산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The number of disciples in Jerusalem increased rapidly. 급속하게 증가하였다는 뜻이죠.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And a large number of priests came obedient to the faith. 복종하다. Obedient. Obedient. 고분고분하다. Became obedient. Obedient to the faith. 이 도에 복종한다. 이 도에 복종한다인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믿음에 고분고분해졌다. 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죠? 이 도에 the faith입니다. faith. 믿음. The face. 여기서는 번역할 때 도라고 번역을 했네요. 123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집사들을 선택할 때 세웠던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입니다. 6장 3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Brothers, choose seven men from among you who are known to be full of the Spirit. 성령이 충만하고 and the wisdom,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라. We will turn this responsibility over to them. 그들에게 책임을, 이 책임을, 일 맡기고, 그들에게 이 책임을 돌릴 것이다. 맡긴다는 뜻이죠. Holy Spirit, the full of Holy Spirit and wisdom. 성령과 지혜입니다. 124번요.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1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Then he fell on his knees and cried out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돌리지 마옵소서. 125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되어 있네요.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이제 알라면은 1절부터 봐야겠죠. 자, 이제 이때는 사울입니다. 아직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Meanwhile,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murderous treatises against the Lord's disciples, he went to the high priest. 다메섹 예루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and asked him for letters to the synagogues in Damascus, so that if he found any there who belonged to the way.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Whether man or woman, he might take them as prisoners of Jerusalem.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으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온다 이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As he neared Damascus on his journey,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him.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He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 to him,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Who are you, Lord? Saul aske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He replied.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Now get up and go into the city.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must do.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The man traveling with Saul stood there speechless. 소리만 들었다. Speechless. 말을 못했다. 말하지를 못했다.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니 말을 못했다는 거죠. Speechless, they hear the sound but did not see anyone.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Saul got up from the ground.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but when he opened his eyes, he could see nothing.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so they led him by the hand into Damascus.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For 3 days he was blind and did not eat or drink anything.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In Damascus there was a disciple named Ananias.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The Lord called to him in a vision.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Ananias, yes Lord, he answered. 주께서 이르시되 The Lord told him,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Go to the house of Judas on Straight Street. 유다의 집에서 House of Judas.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And ask for a man from Tarsus named Saul.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For he is praying.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In a vision, he had seen a man named Ananias come and place his hands on him to restore his sight. 그의 보는 것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Lord, Ananias answered.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 즉, I have heard many reports about this man.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and all the harm, 해를 끼치는 거죠. He has done to your saints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And he has come here with authority from the chief priest to arrest all who call on your name.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But the Lord said to Ananias, Go,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내 도구다, instruments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도구다. Instruments, 도구다. 사울입니다, 사울. 126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News of this reached the ears of the church at 예루살렘 교회의 귀에 도착했다. 이 소식이 news of this.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And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그렇죠? 바나바. 127번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아가보. 11장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during, 이거는 one of them named Agabus. 성령으로 말하되,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stood up and drew the spirit, predicted.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and several famine would spread of the entire Roman world. Several가 여러 가지란. 심한, 심한. Severe. Severe, 맞아. Severe입니다. Severe. 심한 흉년이란 뜻이죠. Severe famine. 맞아. 큰 흉년이란 뜻이죠, 이게. 들리라, predicted. 예언하다. 예언하다죠. 예측하다, 예언하다. And a severe famine would spread, 확산되다, of the entire Roman 구석구석으로 다이 심한 흉년이 퍼질 것이다. 그죠?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This happened during the reign of Claudius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아가보입니다. 아가보가 severe famine을 predict했죠. 128번입니다.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도중 탈락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가 요한. 자, 마가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의 뜻은 큰 망치라는 뜻이고요. 예루살렘의 부유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지만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편모설아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신실한 신앙인이어서 그의 집을 가정기도회에 참석하고 그의 집을 방문한 사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마가의 마음에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외삼촌인 바나바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마가가 베드로에 의해서 변화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열기를 전달받은 혈기왕성한 청년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열심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경건한 분위기 속에 젖어서 살았을 뿐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청년 마가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마가는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마가는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두르고 있던 혼유부를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하는 추태를 보이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던 마가의 불신앙은 오순절날 그의 집 다락방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그의 연약한 신앙은 음란한 폭풍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던 마가는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고생을 모르고 살아온 그에게는 선교에 따르는 어려움을 감내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의 나약함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마가는 오랜 연단 기간을 거쳐 다시금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공헌을 세우고 위신을 회복하였습니다. 금방 그 실수를 거듭하던 마가는 주 안에서 그 믿음이 장성해지자 병약한 몸으로 감옥에서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가는 제2복음서인 마가복음을 통하여 로마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진 마가는 말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에 전념하며 헌신된 봉사자로 살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한 갈대와 같았던 급쟁이 실패자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자랑스런 천국 백성이 된 성공자 마가가 보여준 승리는 성령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도중 탈락한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129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어진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헤르메스와 제우스죠.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야, 1절부터 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At Iconium, Paul and Barnabas,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간 거죠. When as usual into the Jewish synagogue, there they spoke so effectively. 허다한 무리라고 했죠. Effectively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였죠. There are a great number of Jews and Gentiles believe.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But the Jews who refused, 거절했죠.
believe, still the.흔들리다, 일으키다, 선동하다,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선동하다. Gentiles,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믿음을 거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The poisoned. Poison이 이게 독약이죠, 독약. 악감을 품게 했다. Poison their minds against the brothers. 형제들과 형제들과 반대하는 뜻으로, 그들의 뜻으로 악함을, 독한 감정을 품게 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So Paul and Barnabas spent considerable time there. Considerable. 많은. Considerable. 중요한, 적지 않은, 많은, 적지 않은, 적지 않은 시간을, 오래 있었다는 얘기는, 적지 않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spent, 보냈다는 얘기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 Speaking boldly. Boldly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 진하게, 진한 걸 bold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죠. 아주 그 스피킹을 하긴 하는데 아주 그 강력하게 boldly 진하게 말을 했다는 거죠. For the Lord who confirmed the message of his grace by enabling them to the miraculous sign and the wonders. 그들이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 Miraculous sign and wonders. 표적과 기사. Enabling. 봅시다. 등하했다. 할 수 있게 했다.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있게 했다.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을 행함으로 그의 영광의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었다죠. Confirmed. 확인시켜 주었다. Who confirmed the message of his grace by enabling them to the miraculous sign and wonders. 영어로 보니까 훨씬 더 뜻이 빨리 다가오네요. 직역을 해서 보니까. 그죠?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enabling 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복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confirmed, 확인시켜 줬다는 거죠. 아, 정말 큰 메시지가 있네요. 그냥 전달, deliver만 한 게 아니고, confirm 했다는 거죠. 확인시켜 준 겁니다. 확인을 시켜줘야 믿는 거죠. 확인을 시켜주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 봐라.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런 거 아닙니까?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The people of the city were divided. 분리된 거죠. 이제 시민들이. Some sided with the Jews, other with the apostles.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들을 따르는 자도 있더라.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리고 달려더니 There was a plot afoot. 걸어서 일어났어. Afoot. 일어났어. 이제 달려든다는 얘기. 모욕하며 There was a plot afoot among Gentiles and Jews. 관리들이 자, 발걸음이란 뜻이네 이게. 걸어서 일어나서 진행 중에 걸어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났다는 뜻이 맞네요. 일어나서 그들이 일어나서 together with their leaders, with their leaders 관리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to mistreat them and stone them. mistreat 오해, 학대. mistreat 학대란 뜻이나 학대. 그들을 관리들이 사도를 모욕하여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졌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트로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But they found out about it and fled to the Lucaonian cities of Lystra and Derbe, and the surrounding country. 그 근방으로 갔다는 surrounded, 그 주변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Where they continued to preach the good news.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Lystra there sat a man crippled in his feet.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Who was lame from birth and had never walked. 걸어본 적이 없다. Lame. 절름발이죠. Lame. Crippled가 이제 절름발이가 아니고 이게 한 건데요. 이것도 절름발이네. Crippled. 정신으로 만든 절룩거리다. 절룩거리다고 왜냐면 절름발이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He listened to Paul as he was speaking.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Paul looked directly at him so that he had a faith to be healed. 믿음과 있고 치료 치유가 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큰 소리로 이르되 and called out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stand up on your feet.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at that the man jumped up and began to work.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When the crowd saw that Paul had done, they shouted in the Lucaonian language,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The God have come down to us in human form,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여 우리에게로 내려왔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Barnabas they called Zeus.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And Paul they called Hermes because he was chief speaker. 그러니까 말하는 자 중에 대장이라 이거죠. 그래서 폴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제우스와 헤르메스죠. 정답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입니다. 물어볼 때 질문이 바울과 바나바니까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맞죠. 헤르메스와 제우스입니다. Speaker of chip. 말하는 자의 우두머리.
자, 130번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 우상에 들어온 것을 멀리할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할 것, 피를 멀리할 것, 할례를 금지할 것, 이건 아닙니다.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봐야겠네요. 되나? 1절부터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Some men came down from Judah to Antioch and were teaching the brothers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Unless you are circumcised according to the custom taught by Moses you cannot be saved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This brought Paul and Barnabas into sharp dispute and debate with them 그들에게 토론 논쟁이죠. debate, dispute, 토론이죠. sharp, 날카로운 토론이 일어났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The Paul and Barnabas were appointed, along with some other believers, to go up to Jerusalem to see the apostles And elders about this question 이 문제에 대해서 그 dispute하고 debate한 문제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The church sent them on their way, and as they traveled through Phoenicia, and Samaria, they told how the Gentiles had been converted. This news made all the brothers very glad.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When they came to Jerusalem, they were welcomed by the church and the apostles and elders.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To whom they reported everything God had done through them.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Then some of believers who belonged to the party of Pharisees stood up and said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The Gentiles must be circumcised and required to obey the law of Moses.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The apostles and elders met to consider this question. consider, 상담, 의논, 상의, 뭐 이런 뜻이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After much discussion, 토론이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Peter got up and addressed them. 주장하는 거죠. addressed.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Brothers, you know,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Brothers, you know that some time ago God made a choice among you that the Gentiles might hear from my lips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believe.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God who knows the heart showed
assured that he accepted them by giving the Holy Spirit to them just as he did to us.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He made no distinction between us and them. A distinction. 구별하사. Distinction. 차별을 주어. He made no distinction between us and them. 그들과 우리 사이에 구별하지, 구별이 없게 만들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는 거죠. For he's purified. 정화시켰다. 정화시켰다. Their hearts by faith.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Now then, why do you try to test God by putting on the necks of the disciples a yoke? Yoke, 이게 멍에죠, 멍에. That neither we nor our fathers have been able to bear.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아버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Now we believe it is through the grace of our Lord Jesus that we are saved just as they are.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답니다. The whole assembly became silent.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they listened to Barnabas and Paul telling about the miraculous sign and the wonders God had done among the Gentiles through them.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When they finished, James spoke up, Brothers, listen to me.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실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Simon has described to us how God first showed his concern by taking from the Gentiles a people for himself. 백성을 취하시려고 시몬이 말했다. Described. 설명했다. Described. 평했다. 묘사했다. Simon has described to us. 우리한테 설명했다. How God first showed. 자,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보였다 해서 concerned by taking from the Gentiles. 취하다. 관심을 두다. Concern. 관심을 두는 거죠. 이방인으로부터의 관심, 그의 관심. 돌보신 것을. Gentile people for himself. 자기 이름을 자기를 위할 이방인 백성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뭡니까 관심을 그의 관심을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그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을 취했다는 거죠. 그렇죠? First shot.
그거를 이제 그 시몬이 이제 그 설명을 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in agreement with this. As it is written, 선지자들의 말씀이,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in agreement. 이것과 동일하다. 이것에 동의하다. agreement. 찬성하다. 동의하다. 일치하다. 협정하다. 일치하다라는 뜻이죠. agreement.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After this I will return and I rebuild David's fallen tents. 데이비드의 무너진 장막이죠. Rebuild, 다시 짓겠다. 돌아와서. As ruins I will rebuild. 내가 다시 ruins 할 거야. Ruin. 유적이니 유적. 내가 다시 지을 거야. 그 유적을. 무너진 것이 이제 그 장막이죠. 무너진 장막. I will restore it.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게 이제 그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시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That the remnant of man, 남은 사람들이죠. May seek the Lord. And all the Gentiles who bear my name. 일컬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 Says the Lord, who does these things.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함과 같으니라. That have been known for ages.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It is my judgment. 내가 판결 내릴 때에는, 내 판단으로는, 그러므로, That we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for Gentiles who are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difficult, 어렵게 만들지 말자.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instead we should write them, telling them to abstain from food. 우상에 들어온 거죠. 우상에 들어온 것과 abstain, 참가하다. abstain. 그들에게 말하기를 삼가하라고 하자. from food polluted by idols. 우상에 의해 오염된 음식을 삼가하도록 그들에게 말하자. From sexual immorality. 목매어 죽인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Sexual immorality.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음행이죠, 음행. Man, sexual immorality from the meat of a strangled animals. 목매어 죽인 거라고 돼 있죠. 목매어 죽인 거. 이게 strangling이니까 교살되다. 교살이네, 교살. 줄로 강하게 목을 졸라 죽이다. 질식시켜 죽이다. 이게 질식시켜 죽이는 거네요. 이게 교살, strangle animals. 질식시켜 죽은 동물의 고기. And from blood.
그리고 피로 피를 멀리해라. 를 어떻게 해라? 삼가하라고. abstain, telling, 말하자. 나왔죠? 우상이 들어온 것. food polluted by idols, a sexual immorality among the meat of strangled animals, blood. 우상이 들어온 것. 어? polluted. 오염된 것. 목매어 죽인, strangle. 목매어 죽인 것, blood. 이번이 아니죠. 할례를 금지할 것. 이게 아닙니다. 131번 문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다가 기도와 찬송으로 구원되는 기적을 경험한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빌립보 감옥이죠.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25절인데, 참. 1절부터 봐야겠네요. 영어는 안 읽고 그냥 한글만 쭉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6장 25절로 34절이잖아요. 25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니네요. 여기 뭐지로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네. 1절부터 봐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16장입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변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안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빌립보 감옥입니다. 132번 문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16장 31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16장 31절이죠. 사도행전이 어디까지 있느냐? 전부 다 사도행전이네요. 133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무엇을 상고함으로 라는 구절에서 괄호원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17장 11절이죠. 17장 11절. 1절부터 볼까요?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우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Now the Bereans죠. were of more noble characters than the Thessalonians.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Noble character. Noble character라고 합니다. Noble character라고 합니다. 귀족이네요, 귀족. Noble character. 귀족이라고 합니다. 고귀한 인격을 지닌 사람. 고귀한 인격을 지닌 사람. 더 너그럽다. 그런 뜻이 이게 noble character입니다. For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and exam 이거 시험 치는 거죠? 자, eagerness 열이 eagerness 열이 열심을 하다, 열심을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Eagerness. And examine the scripts every day to see it what false said was true. 134번 문제입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말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덴이죠.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되어 있죠. 22절 아덴입니다. 아덴. 135번 드로아에서 바울의 강론시 돌다가 창에서 떨어진 청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유두고죠. 20장 9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봅시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죠. 136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20장 24절이네요.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only I may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ve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of the gospel of God's grace. 내가 달려갈 길과 그렇죠? 내가 달려갈 길, the race. 주 예수께 받은 사명.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책임을 다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if only I my life죠. My life worth nothing to me. 나에게 worth 귀하다. 귀한 거죠. 복되다.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은 여기지 않겠다. I consider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20장의 24절입니다. 137번 문제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20장 35절입니다. 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In everything I did, I showed you that by this kind of hard work we 모본을 보여,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We must help the weak. Weak, 약한 사람이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Remembering the words the Lord Jesus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given than to receive.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폭풍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라굴로죠. 27장 14절입니다. 14절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Before very long, a wind of hurricane force called northeast. 유라굴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northeast라고 되어 있죠. 북동풍, 북동풍죠. 북쪽. North, east, 동쪽. 북동풍이죠. Swept down from the island. 섬으로부터 휩쓸어 내려오더라. 북동풍이. 그런 얘기죠. 유라굴로 북동풍입니다. Northeast. 139번 문제.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을 미리 예언한 구약 성경은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을 미리 예언한 구약 성경은 요엘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을 통하여 40번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도의 이름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죠. 141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시각은요. 제9시라고 했죠. 제9시. One day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he temple at the time of prayer at 3 in the afternoon. 오후 3시입니다. 9시면 오후 3시. 142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땅값 얼마를 감춘 죄죠. 사도행전 5장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With his wife, full knowledge is kept back part of the money for himself. 땅값 얼마를 감춘다. 마술사 시몬을 전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2번 빌립입니다. 빌립이죠?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죠, 빌립. 144번요. 빌립이 전도할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약 성경의 어느 책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죠. 8장 28.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And on his way home was sitting in his chariot, 경거죠. Reading the book of Isaiah the prophet. 이사야입니다. 145번.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시몬. 8장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앞에 이름이 이제 나오겠죠? 시몬이라고 나오죠, 시몬. When Simon saw that the Spirit was given at the laying on one of the apostles' hands, he offered them money. 시몬이죠. 146번입니다.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두 곳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죠. 147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최초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And when he found him, he brought him to Antioch. So for a whole year, Barnabas and Saul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great numbers of people.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그리스도인, 안디옥이죠. 148번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울이 성령이란 말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손을 얹어서 성령이 임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7절까지네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죠. 에베소.